자, 알약농장입니다. 보시면은 네, 한창 번식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얘 혼자만 붙잡고 있고 지금 구애한다고 막 우네요. 자, 암컷한테 다가갑니다. 자, 여기 브라운도 있고 여기는 브라질리안 팩맨 수컷과 카모 팩맨, 차코 팩맨 이렇게 크로스 브리딩 중이고요. 다가가. 지금 암컷이 잘 안 받아줍니다. 네. 앞에서 좀 얼쩡거려봐. 자, 이렇게 일단은 세팅은 이렇게 놨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알이 이것저것 뒤섞일 거 아니에요. 해서 한 마리 알 빼면 나머지는 다 분리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아마 브라운이나 브라코 팩맨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막 얘 암컷은 거부하고 수컷은 막 가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브리딩장의 모습이고요. 완전 개구리판이죠? 개구리판이야. 지금 조명 때문에 사블들 발색이 많이 죽어 보이네. 빨리 다가가. 안아. 안아봐. 일단 잠깐. 지금. 잠깐 또 번식장을 지금 세팅해놨는데 한번 번식장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새로 세팅해둔 네, 올챙이의 집이고요. 뭐 스펀지 오각이 10개, 뭐 화로용 히터 이렇게 해놨죠. 와, 근데 선 정리가 엉망입니다. 지금 뭐 선 정리만 엉망인 게 아니라 그냥 정리가 엉망인데 진짜 제가 뭐 사람들마다 다 자신 없는 게 하나씩 있잖아요. 전 진짜 살면서 선 정리만큼 자신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선 정리 너무 못하겠어요. 일단은 뭐 아마 다음 주쯤에 여기 올챙이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수초들도 지금 미리 키워놓고 물도 미리 잡아놓고 있습니다. 브로알 이용해서 스펀지가 10개 쓰고 있는데 이게 가끔씩 10개나 필요하냐 이러신 분들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본 결과로 10개도 부족합니다. 이거 여기다 뭐 더 넣을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올챙이를 크고 나면은 일단 다시 돌아갈게요. 얘들 사불들이 또 잘 안 붙어지네. 지금 이런 애들은 진짜 잘 자세히 안고 있거든요. 초점이 안 잡히죠. 좀 분수 때문에 브라운도 그렇고. 딱 이렇게 자세 잡고 있으란 말이야. 지금 목청로와 부릅니다. 암컷을 완전 명장 잡고 딱 이게 영상으로 들을 땐 별로 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마이크도 제 목에 닿아 있고. 근데 이게 막상 집에서 울죠? 진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시끄럽습니다. 시끄러. 그래 돌진해. 아이 바보야, 그렇게 잡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경험이 적은 애들은 막 옆구리 잡고 그래요. 좀 더 올라. 멍청한데. 이래서 일 잘하는 수컷이 필요해요. 대부분 수컷들이 이래요. 특히 어린 수컷들은 더더욱 일을 진짜 더럽게 못해요. 이런 애들은 뭐 이렇게 도움을 안 줘도 알아서 이렇게 딱 완벽하게 잡거든요. 너 일로 와. 네, 이런 애들은 도움을 안 줘도 이렇게 완전히 딱 잡아요. 근데 이렇게 어리고 경험 없고 이러면은 진짜 못 잡아요. 일단 얘를 잡는 모습은 아마 오늘 영상에 못 담을 것 같네요. 이런 애들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단은 영상을 슬슬 마쳐보도록 하고요. 영상 마치기 전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뭐 저번주에 영상 올렸었잖아요. 등강류가 사육금지가 될 것 같다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었죠, 민원으로. 아, 근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민원 덕분인지 사육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공벌레 지면들이 사육이 허가가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등강류 영상도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팩맨 번식장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영상에는 올챙이 영상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